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럼 오늘은 동물의 숲 해변 상점 컨셉으로 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공사의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? 자, 우선은 마이 디자인으로 만든 바닥에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요. 그 마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제가 만들어서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. 저는 이제 왼쪽에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메인 바닥하고 왼쪽 끝 바닥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뭐 적당히 정해진 거는 없고 적당히 깔아주시고요. 왼쪽 끝은 모래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렇게 투명으로 만든 다음에 바닥에 색칠을 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. 자, 그런데 오른쪽이나 위쪽이 조금 부자연스럽죠.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는 야자수를 심어 주시면은 조금 눈속임 같은 걸로 덜 어색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야자수를 심을 구멍을 파주고 나서 야자수를 심어주게 되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야자수를 심어준 다음에 그래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심플 패널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심플 패널 같은 경우는 리폼을 통해서 뭐 몇 가지 정해진 형태로 디자인으로 리폼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 디자인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리폼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 디자인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존 디자인의 그 나무 울타리처럼 생긴 이 디자인을 사용해서 리폼을 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조금 뒤쪽에 이제 나무 울타리 벽처럼 만들어졌죠? 자, 그 다음에 해변에서도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 부스를 일단은 설치해 주도록 하죠. 자, 슬슬 가구들을 배치해 주면은 조금씩 괜찮아요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손발도 간단히 씻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 같은 것도 설치해 주면은 좋겠죠? 어때요? 조금 이제 선들이 숨겨지니까 자연스러운 느낌들이 좀 나죠?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이제 상점이니까 노점 같은 것도 배치를 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죠? 자, 그 다음에 해변이니까 서핑보드를 대여할 수 있게 또 서핑보드도 놓아주고요. 자, 이거를 놓을 때는 뒤쪽에 있는 패널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는 것보다 0.5칸씩 엇갈려서 놓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. 근데 지금 조금 좁네요. 자, 한 칸을 더 늘리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낚싯대 대열을 위한 가구를 또 놓아주도록 하죠. 낚싯대 스탠드. 야, 이러면은 거기서 좀 느낌 좀 나지 않나? 자, 근데 지금 상점이 조금 심심하죠? 상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도 팔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램프 같은 거를 설치해 주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서는 아이스박스를 놓아줘야겠죠? 자, 아이스박스를 여기 있다. 오케이.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자, 이쪽으로 놓도록 할게요. 원하는데 놓기가 힘들어. 자, 다시. 오케이, 좋아. 자,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다 설치했으니까 앞쪽에도 야자수를 다시 심어주도록 할게요. 아까 전에 파았던 구멍이 있죠? 앞쪽에도 야자수가 한 그루 아니면 두 그루 정도 있어야지 그 나중에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은 대충 느낌 좀 이제 나는 것 같죠? 자, 그렇지만 약간 부족한 느낌인데요.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꾸미셔도 되는데 저도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. 자, 널판지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은 조금 상점 같은 느낌이 더 살지 않을까요? 자, 그 다음에 뒤쪽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진 찍을 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은근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도 적당히 울타리를 놓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은 해변인데 썬베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야자수 옆에 대충 놓아주면은 느낌이 납니다. 나무 아래 썬베드를 놓으면 되죠. 자, 그 다음 심심한 부분은 잡동사니, 뭐 양동이라든가 잡동사니 같은 거를 놓아주면 되는데 나무 양동이를 놓도록 하죠. 자, 요것도 이렇게 옮겨주고요. 그 다음에 썬베드가 한 개면 심심하죠. 자, 썬베드를 조금 더 놓아주고 영차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도 썬베드를 놓아주도록 하죠. 이쪽은 뭐 어차피 나중에 잘 안 보이기는 할 거지만 그래도 이쪽도 놓아줘야겠죠. 자, 많이 괜찮아진 것 같죠? 느낌 좀 많이 나죠? 그 다음에 이제 내 섬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앉아서 놀 공간이 필요한데 의자용 타이어도 좀 깔아주도록 하죠.
자, 그냥 의자를 까는 것보다 이런 타이어가 사진 찍기도 좋고,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는 그 이런 물건들을 다른 것들하고 같이 붙여두는 게 예쁘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놓도록 하죠. 자, 다음은 지금은 낮이라 상관이 없지만 조명이 없으면 밤에 또 심심하기 때문에 바닥 조명이라든가 조명 같은 거를 조금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저는 여기다가 바닥 조명을 배치하도록 하죠. 그 다음에 해변 상점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악이겠죠. 자, 오디오도 설치해 주고요. 자, 이것도 가까이 두는 게 사진 찍기 좋기 때문에 인스타용, 트위터용으로 좋기 때문에 가까이 배치하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그럼 대충 설치가 다 됐나? 아, 상점의 주인이 없네. 자, 상점의 주인은 제가 마이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몇 가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, 우사병으로 상점의 주인을 맡기도록 하죠. 자, 이 녀석에게 상점을 맡으라고 시키자고. 자, 너 저리 가. 오케이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완성된 모습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자,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. 자, 이렇게 해서 해변 상점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? 해변 상점의 느낌 좀 나나요?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템들, 가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깝게 붙여두는 게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분위기가 잘 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어, 뭐 더블테크 이런 오디오 같은 아이템들을 최대한 붙여서 배치하는 게 더 이쁘게 보입니다. 자, 저녁에는 노을지는 시간은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요. 이 시간대에 괜찮은 것 같네요.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죠? 그리고 뭐 밤에도 바닥에 조명이 있어서 예쁜데요. 뭐 밤에는 해변에 올 일이 잘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서 구경해 보시도록 하고요.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제 7월 3일부터 그 업데이트가 되어서 바다에 있는 바닷가에 잠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잠수를 하고 놀 때 주변에 해변 상점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해변 상점 꾸미는 거를 같이 해봤고요.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은 다른 것들 꾸미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